다섯 번째 이야기, OTAC 기술이 더 많은 분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먼트 분야. 매번 바뀌는 카드 번호가 핸드폰에서 생성이 되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커넥티드 카 분야. 통신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핸드폰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OTAC 기술로 통신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매번 바뀌는 OTAC 코드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컨트롤 분야. 매번 바뀌는 제어 명령으로 차량 드론을 제어합니다. 해커가 하이제킹을 시도할 때 불가능하게 만들어주죠. 다음은 AI 스마트 스피커. 집에 있는 스마트 스피커에 접속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스피커가 공공장소, 호텔의 룸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성문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럼 정보를 줘야 돼요. 뭘로 줄까요? 내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OTP? 아니죠. OTAC 코드만 불러줍니다. 폰에서 만들어지든 카드에서 만들어지든 누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나를 알고 중복되지 않게 액세스를 시켜주죠. 하나 더, 피아식별입니다. 군인이 전투에 나갔습니다. 전장 환경은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하거나 아예 통신이 안 돼요. 이때 군인이 차고 있는 바이오밴드에서 계속 내아의 정보를 송출합니다. 여기서 OTAC 기술을 씁니다. 매번 바뀌는 코드가 송출이 됩니다. 적군은 페이크를 할 수 없지만 아군끼리는 정확하게 피아식별이 가능하죠. 이렇게 OTAC 기술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더 많은 경우를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보다 넓고 깊이 확대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저희가 OTAC 기술과 함께 디자인해 드리겠습니다.